어제 오늘 날씨를 보면 이제 내일쯤이면 여름이 올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거의 굉장히 무더운데요. 여름의 예. 문턱까지 다다라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한 편으로 더위를 식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 신화와 SJ 워너비, 테이 등올 상반기에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의 공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면서 특별한 야외 콘서트를 계획하는 공연도 생겨나고 있어서 공연계가 점점 더 활기를 띄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콘서트 예매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다시 뭉친 그들. 그룹 신화의 콘서트 썸머스토리 페스티벌이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예매 순위 정상을 지켰습니다. 지난해 겨울 신화의 윈터스토리 콘서트를 봤던 팬들에게 50% 할인의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기도 한 이번 공연에서 신화는 4월 14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헤이듀드의 첫 무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섯 멤버가 콘서트를 통해 오랜만에 뭉치는 만큼 특별한 공연을 준비 중인 신화는 무대에서 높이 30m의 대형 워터 스크린을 선보입니다.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을 순회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조용필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필앤피스 대구 공연도 2주째 예매 순위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37주년을 맞은 조용필 씨는 올 연말 19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기도 해 이번 공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티의 모든 멤버와 신화의 이민우가 한 무대에서는 왕의 귀환 올포원인 아시아도 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매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티켓 높은 첫날에 그라운드석이 대부분 다 팔려나간 이번 공연은 수익금의 일부를 독도 지원과 결실 가동을 돕는 데 쓰게 됩니다. 최근 8집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김장훈의 단독 콘서트 김장훈스러운 콘서트도 제목만큼이나 눈에 띄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속될 이번 공연에서 김장훈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소극장에서 팬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SG 워너비의 단독 콘서트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로 바쁜 나날을 보낸 SG 워너비는 그간 쌓인 노하우를 이번 콘서트에서 다 쏟아낼 예정입니다. 70년대를 풍미했던 록그룹 산울림이 가지는 8년 만의 단독 공연도 7080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창훈창익 두 형제가 귀국하기도 한 산울림은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편곡된 자신들의 히트곡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오는 8월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두 차례 공연으로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인 테이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도한 테이는 전국균이 24,900원이라는 저렴한 티켓 가격을 제시하고 모든 공연 수익금을 시각장애우 돕기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승철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안산 공연이 예매 점유율 1.5%로 16위에 작곡가 김영석과 성시경, 김조한, 박정현, 나윤건이 함께하는 김영석 위즈 프렌즈 공연이 예매 점유율 2.4%로 18위에 올랐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